삼합이 맞아야 돼. 사람이 내 능력과 재주만 있다고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의 인연의 덕이 있어야 되고 또 긴 줄이 있어야 삼합이 돼야 같이 동시에 가지. 내 물건이 아무리 좋고 내가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빛이 난다 그건 아니에요. 남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또한 그것이 운이에요. 이번 질문은 사업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주인지 어떤 관상인지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다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인간의 아픔, 금전의 쓰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한 줄밖에 없어요. 자기가 여기서 보는 거 나도 이것으로 성공을 해봐야지. 나도 여기서 한번 뭔가 내 것을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락바락하고 성질이 부리고 끈기가 없고 대가 센 남자들은 하나의 일을 만족을 못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사실은 벌려놓은 것들은 엄청 많지만 그렇게 내면적으로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소심한 성격, 내성인 성격, 차분한 성격들은 의외로 굉장히 욕심이 많고 남한테 자기 속을 잘 내비치는 스타일들이 없어요. 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가 차게 생겼다고 생각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큰 사업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왜소하고 얼굴이 여리다는 거 아마 그것은 아마 토탈적으로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상을 보면 3면으로 나누는데 이마가 유별나게 번쩍하고 크고 아래 하체가 전부 빈 상인 사람들은 처음은 잘 되는데 마무리가 없어요. 이마도 좁고 뭐 모든 것이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가는 길은 그냥 평탄해요. 더 크지도 막지도 못해요. 근데 입꼬리를 보면은 입이 오히려 웃는 입 그리고 코 봉우리가 아주 아가씨 마냥 이렇게 봉우리가 이쁜 사람들 그리고 눈이 맑은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땁니다. 그래서 이 관상을 보면은 똑같은 주식회사가 여기 세 군데 네 군데 라인선이 있다고 해도 아, 이 회사는 잘 되겠는데 이 회사는 막혀 있겠는데 터줄을 보는 거죠.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만 성공하는 사람도 있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 왜 그 뭐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했는데 열심히 해서 올라가도 여기서 그 만족을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은 외려 또 잘 돼요. 어떤 장사를 해도 안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내가 남한테 보여주기보다는 남한테 많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힘켜주고 하라는 사주. 그러니까 사주가 사업가들은 사주가 그만큼 센 거예요. 사주가 센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딪힐수록 오히려 강해주는 게 그런 사주들이니까. 그럼 사업을 해도 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주에 돈이 없는 사람들. 기술도 좋고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무엇을 해도 처음은 잘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상의 벌전이 많습니다. 우때 조상에서 안 좋은 짓을 남한테 악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진심으로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조상에 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죄처럼 살면 이 세상에 법이 무슨 필요가 없어. 어? 죄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데 하는데 자식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번 거슬러서 가면 우때에 조상의 벌전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산의 중심부가 물이 흐르는 쪽에 산소가 꽉 막혀져 놓으면은 자식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소를 쓸 때는 수맥이 제일 중요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